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공정력과 선결 문제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후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정력이라는 건 행정행위의 다양한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까다로운 효력이기도 합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뭐냐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른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정의가 좀 긴데요.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냥 유효한 것으로 보자라는 게 행정행위의 공정력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트콤 중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공정력이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유효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행정법 관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누구든지 쉽게 부인할 수 있으면 행정청의 권위가 없어지겠죠. 그만큼 정부는 일을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또한 공정력이라는 건 권력 분립과 권한 존중,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권력 분립에 관련해서는 선결 문제와 연결된다는 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력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게 웬만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자라는 것이긴 하지만 일종의 한계는 있습니다. 공정력의 정의를 보면서 그 한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 무효사유 하자가 있다는 건 행정행위에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까지 공정력을 인정해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건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처음엔 공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고 이걸 직권 취소라고 부르죠. 법원도 취소를 할수 있는데 이건 직권 취소와 대비해서 쟁송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당연히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죠. 공정력과 뗄래야 뗄수 없는 선결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결 문제가 왜 문제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면, 행정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래 행정법원이 하는 역할이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지만 두 번째 질문인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결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입니다. 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행정법원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건 바로 국가기관의 권력 분립 그리고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는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국민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건 행정소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은 과세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국민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과세 처분이 근거가 없이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청이 세금을 가지게 되면 이건 부당한 이득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돌려달라는 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고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법원은 과세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성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 문제란 건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걸 좀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아니면 행정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판단을 할때 먼저 해결을 해야 되면 그 문제가 바로 성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과세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바로 과세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와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구분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이 있는 것이죠. 이두 개의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민사 사건이면서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사건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이면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인 소송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죠. 형사 소송이면서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소송으로는 무면허 운전자재 사건이 있고요.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있습니다. 그럼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와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 해당되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특성이 무언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 갈라지게 되는데 가급적 이해를 하시되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결 문제에 대해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공정력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효력이 부인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과 효력을 부인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해서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위법성 판단은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먼저 민사소송인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건 민법 제741조에 나와 있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받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뒤에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임대료 상당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이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과세 처분에 효력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죠. 행정청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때는 부당이득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 처분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행정청이 세금을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돈은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민사법원이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무효 사유인지 또는 취소 사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민사사건이면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법한 처분을 위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냐 아니면 적법하냐입니다. 바로 공무원의 위법성이 주된 쟁점인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위법한지의 여부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법원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공정력은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위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해야만 그 이후에 국가배상 청구소송 인용에서 인용 판결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원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면허 운전죄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죄라는 건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것이니까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허의 효력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무면허 면허의 효력이 있으면 무면허가 아닌 것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으면 무면허이기 때문이죠. 결국 무면허 운전죄에서의 핵심은 면허의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죄 이외에도 각종의 면허, 수입면허라든지 어업면허라든지 이런 면허와 관련된 범죄는 모두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법원은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민사사법원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면 공정력이 없으니 형사법원도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그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공정력 때문에 형사법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사사건에서 두 번째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시정명령 위반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민이 시정명령에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정명령 위반죄가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면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사건에서 쟁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냐 아니냐, 곧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형사법원의 판단 가능성은 민사법원의 판단 가능성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정력은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위법성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형사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무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별 문제에 관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효력 유무인지 위법성 여부가 문제인지를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무면허 운전죄는 효력 유무가 쟁점인 사건이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시정명령 위반죄는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효력 유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가리게 되고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법원도 효력을 부인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경우인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게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건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면 다른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자신들의 결정을 할때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된다. 라는 게 바로 구속요건적 효력이 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다른데요.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은 공정력이 아니라 구속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성격 문제는 공정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구속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을 구별하는 견해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을 별도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공정력이 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건 행정행위의 하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는 힘을 말합니다. 판결 문제라는 건 재판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 그게 바로 선결 문제인데요. 선결 문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위법성이 문제가 되면 민사 법원이나 형사 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선결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민사 법원이나 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위법성 판단과 효력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효력 의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취소 사유의 하자인지 무효 사유의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무효 사유의 하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효력 부인이 가능하지만 취소 사유의 하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민사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형사에는 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시정명령 위반죄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